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희극 여배우 세 분의 긴급 기자회견이 있겠습니다. 먼저 세 분 중 가장 막내인 25기 공채 개그우먼 김영희 씨입니다. 저는 아줌마가 맞습니다. 아니, 사실 뭐 다른 거는 고치면 된다고 쳐도 이 웃음소리는 못 고치겠어요. 에? 진짜 여배우도 아니고 뭐 오늘 다 말하려고요. 다. 에? 사실 나이도요 앞에 만을 붙여서 그렇지 서른이고요. 신체 나이는 마흔을 훌쩍 넘었습니다. 다리도 아가씨들처럼 예쁘게 꼬는 것보다 이러고 앉는 게 제일 편하고요. 에? 이 옷도 다른 옷을 입었을 때보다 훨씬 멋스럽고 아름답습니다. 이 코너 끝나면 색깔별로 다 살라고요. 아, 이렇게 다 인정을 하고 나니까 이렇게 속이 시원하네. 여러분, 앞으로 개콘에서 온갖 아줌마 역할은 다 내 거다! 내 거다! 내 거다! 다음은 22기 공채 개그우먼 박지선 씨입니다. 기왕 이렇게 된 거 저도 폭탄 선언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정말 못생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말 예쁘장한 편입니다. 저희 할머니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지선이는 눈도 이쁘고 코도 이쁘고 입도 이쁘다. 하지만 이것뿐이 아닙니다. 이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하나하나 따져보면 이쁜 데가 많아요. 저는 정수리도 이쁘고 달팽이관도 이쁘고 눈에 각막도 이쁘고 그 옆에 홍채도 아주 맑고 이쁘며 그리고 이건 저만의 비밀이라 은밀한 곳이 이뻐서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갈비뼈가 아주 예쁘고 진짜 그만 십이지장 두루미 아주 예쁘게 잘 잡혔으며 배운 분들은 아시겠지만 포장의 융털이 아주 예쁘게 나있고 다음은 개콘 여자서열 1위 정경미 씨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더 이상 요정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꽃처녀도 아닙니다. 그럼 과연 저는 뭘까요? 제가 지난주에 오늘 이 자리에서 결혼 날짜를 잡던지 윤영빈 씨를 잡던지 둘 중 하나를 잡아오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후 윤영빈 씨는 전화를 해도 받지를 않고요. 문자를 보내도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바쁘다고요. 예? 게다가 인터넷을 보니까 프로포즈를 한다는 기사를 띄웠습니다. 정작 여러분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거 금시초문이에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항상 언론 플레이로 저를 이용해 먹는 윤영빈 씨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자, 이거 줘 보십시오. 자, 이거 윤영빈 씨가 준 시계 그리고 옷 그리고 여기 가방들이 있습니다. 예, 이거 다 버리십시오. 다 버리세요. 내 거. 자, 오늘부로 저는 이 자리에서 윤영빈 씨와 결별을 선언합니다. 아니 저는 됐어. 아니야 됐어. 결별이라니 결별이라니. 어머 에이 결별이라니요. 결별이라니. 도대체 누가 우리를 이 지경까지 몰아넣습니까? 사실 우리 정경미 형이 이 코너를 시작하고 마음고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인터넷 악플러들이 솔직히 여자가 방송 나와서 저렇게까지는 좀 아니지 않냐? 정경미 점점 늙어만 간다. 살쪄간다. 경미 얼굴 저거 다 뜯어고치고 솔직히 다는 아닙니다. 쌍꺼풀 조금 했고요. 보톡도 한 반 했습니다. 반. 근데 다 뜯어고친 거 아니냐? 이제 애를 낳아도 지금 노산이다. 에? 그리고 이대로 가다가 끝나면 정경민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에? 남자가 아깝다. 뭐 윤영빈이 진짜 아깝다. 야, 그만해라 진짜. 이리 오십시오.
솔직히 저는 피해자입니다. 정경미양이 이 코너를 시작하고 나서 많은 국민들에게 큰 욕을 먹었습니다. 쫌팽이다. 남자가 어쩜 저러냐. 저거 완전 쓰레기다. 그랬던 정경미양을 전 국민요정인 정경미양을 예? 이 자리에서 고소하려고 합니다. 예? 이게 왜? 아니 뭐 하는 거야 이게? 예? 아주 죄질이 좋지 않습니다. 특수절도죄. 예? 뭐? 내 마음과 뭐 잘못했어요? 내 마음과 내 심장과 내 모든 것을 훔쳐간 죄! 풍기문란죄!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도 날 입맞추고 싶게 만든 죄. 이런 정경미양을 이 자리에서 무기징역에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미야, 이제 평생 나랑 같이 살자. 뭐 아주 음란들 하시네. 사랑한다. 여러분, 2013년 2월 22일 사랑합니다. 2월 22일 날 시집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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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말 예쁜 편입니다. 여기 저거 왔습니다. 어디가 예쁘냐? 콩팥도 양쪽이 대칭으로 아주 예쁘고 자심실 오지 오심방도 예쁘고